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김일봉 내과의원 초음파 전내 또 김일봉 초음파 교실 또 서울에서 지내는 용초사 또 각종 학회의 강의 자료를 유튜브를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금년 2017년 1월부터 김일봉 원장의 흥미로운 초음파 이야기가 연재되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아주 재미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일은 초음파 영상의 기본 물리부터 시작해서 각종 질환에 그러니까 질환을 해부학적 베이시스에서 해설해 드리는 강좌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저에게 들으시고 비평이라든지 또 격려라든지 또는 뭐 좋은 제안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담낭질환의 감별진단 네 번째 시간 담낭성근종증 지비아데노마이마토시스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립니다. 우선 강의하기 전에 용초사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는 3월에 2017년 3월에 되는 용초사 제9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지금 정원이 8명인데 7명이 신청하시고 단 한 자리가 남았습니다. 시청해 주시면 바로 3월에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 8차례 진행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4월에 배우실 분을 위해서 용초사 제10기 10기는 4월 1일부터 4월 6일, 4월 8일, 4월 13일, 15일, 20일, 22, 27일 토요일하고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토요일은 오후 6시에서 10시, 목요일은 오후 8시 반에서 10시 반에 진행되고 장소는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 2편한 시설입니다.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에 위치합니다.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참가하시는 선생님한테 미리 제가 DVD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 DVD는 7장으로 됐고 복부 전 영역과 갑상선 경록맥에 포함되어 있는 초음파 스캔법 DVD입니다. 제가 아주 시비를 기울여서 만들기 때문에 선생님께 자신있게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용초사의 회원에게는 선물로 증정하고 또 DVD만 따로 구입하시는 분은 우송료로 포함해서 33만원 보내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대구 김일봉내과 053-743-2089 010-453-2089 ILBONGKM 한밀전대트로 연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비아데노마이마토시스 한 병은 담낭 백내 로키탄스케 에이숍 사이너스가 증식했고 낭종상으로 확장이 되죠. 그리고 주위에는 담낭 점막 상피세포 담낭 백 근육 조직이 과행성 하이퍼플라시아를 일으키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RA에서 로키탄스케 에이숍 사이너스는 담낭 내강에 압이 항진될 때 담낭 점막 상피가 근청 또는 장막 하천까지 함입되어 이 개실처럼 보이는 병변이 되겠습니다. 로키탄스케 에이숍 사이너스는 정상 담낭백에도 보일 수 있고 만성 담낭염에도 보일 수 있지만 지비아데노마이마토시스에 특별히 많이 보이게 되죠. 지비아데노마이마토시스의 진단 기준은 조직 표본상 1cm 이내에 5개 이상의 로키탄스케 에이숍 사이너스의 종대가 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그 부분의 백 두께가 3cm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대된 로키탄스케 에이숍 사이너스가 5개 이상 그리고 백 두께가 3cm 이상이죠.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담낭백은 담낭 점막 상피가 있고 바로 밑에 고유근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슬즉 그 중간에 있는 무스큘라리스 무코사 점막 근판이라든지 또는 서브 무코사 장막 점막 하층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 밑에 장막하 섬유층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하 지방층이 있고 장막이 됐습니다. 두께 중에서 고유근층하고 장막하 지방층이 가장 두껍습니다.
장막하청이 가장 두껍고요. 그 다음에 오유근청입니다. 그 다음 장막하 섬유청이라든지 남랑 점막 상피라든지 장막은 아주 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장된 지비가 그 NPO 상태에서 MTN 상태에서 보이는 지비 월은 바로 장막하 지방체입니다. 그러면 로켓 하스케 히셔프 사이너스의 생성 기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밤낭 내강 압이 중진되면 가장 취약한 부분에 담낙의 점막이 안쪽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함입되죠. 근데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듯이 그 무스케라리스 무코사나 서브 무코사가 없고 또 담낭의 벽은 그 종주근이 없고 횡근이 윤상근만 있죠. 그러니까 치밀하지 못합니다. 그걸 쭉 안으로 밀려 들어가 가지고 로켓 한스케 에이셔프 사이너스가 확장이 되어버리죠. 이것이 고유근청 내지 장막하청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고 요 점막에 하이퍼플라시아를 또 일으키고 또 주위에는 머슬이 하이퍼트로피를 일으키고 또 확장된 로켓 한스케 에이셔프 사이너스에 칼시피케이션 생기고 바일 슬러지 같은 것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인펙션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초음파 소견은 그 담낭벽이 일부 또는 전주성으로 비유되고 담낭벽 내에 로켓 하스케 에이셔프 사이너스나 코멧 라이크 에코가 보입니다. 그래서 형태는 크게 나누면 국한형, 저부형, 분절형, 비만형 이렇게 나눕니다. 국한형 localized type은 이거는 담낭 저부에 주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유된 담낭벽 안에 로켓 하스케 에이셔프 사이너스가 저에코 또는 고에코로 보이고 코메터 테일 에코가 동반해 보입니다. 분절형은 담낭의 경부나 체부의 백 부위가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반원, 그렇게 원의 반틈이라든지 반을 또는 삼각형으로 내강 돌출상이 보입니다. 여기 분절형이죠. 이렇게 돌출대가 보입니다. 이렇게 되게 이걸 트라이앵글 사인, 마치 삼각형 보인다고 트라이앵글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비유된 담강백, 담낭백 그 비유된 부위에는 내강이 이렇게 좁아져 있습니다. 이것이 분절형입니다. 다음에 미만형이라서 담낭백의 광범위하게 또는 전체적으로 비유되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 보시면 담낭벽이 전주성으로 비유되고 안에 로켓 한스키 에이셔프 사이너스가 보이고 또 코메트를 에코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한형하고 분절형이 컴바인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절형, 요거는 국한형.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별 진단으로서는 첫째는 담낭암이죠. 담낭벽이 불규칙하게 비유가 되고 비유 부분에는 로켓 한스케 에이셔프 사이너스가 보일 수도 있지만 뭐 안 보이기도 하고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또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담낭벽이 청구조가 파괴되고 불균질하게 두꺼워지고 주위에 침륜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훨씬 담낭암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담낭 내강은 대체로 좁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성 담낭의 경우에는 담낭벽은 균일하게 비유되고 담낭 내강의 협소와 또는 담낭 결석이 관찰됩니다. 만성 담낭염과 이 GB 아데노 마이마토시스가 감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성 담낭염에도 로켓 한스케 에이셔프 사이너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감별이 안 되가 수술을 해서 감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담낭벽에 작은 스톤이 있거나 콜레스테롤이 디포지션 되었을 때는 그 부분이 고에코로 보이고 뒤에 백제 담낭벽에 있는 결석은 고에코로 보이고 뒤쪽에 코멘트 라이크 에코를 동반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콜레스테롤이 침착됐을 때는 아주 작기 때문에 그 콜레스테롤 디포지션 부분은 에코가 보이지 않고 코메텔 에코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GB 아데노 마이마토시스
담낭 성근종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정례, 담낭 성근종의 정례를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초사 제10기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